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비스트 바틀 시뮬레이터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비스트 바틀 시뮬레이터 최근에 정식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레벨 모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 한 번 더 가볍게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자, 레벨 1이요. 근데 이거 탱크가요, 생각보다 가성비가 겁나 떨어집니다. 강력하긴 한데 몸빵이 약해가지고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자, 그럼 한번 썰어봅시다. 자, 무조건 물량으로 깔아볼게요, 이번에. 이거 자리도 제한이 있어서 막 깔면 안 되겠네요. 그럼 앞쪽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뒤쪽에는 메갈로돈 부대들 샤라랄라랄라랄라 하게 차차차차차차찻. 그렇지. 나머지 1400원은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다 곰탱이들을 짜라라락 깔아주면은, 아, 이거 완벽하다. 이거 가볍게 털어봅시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렛츠기릿 뽕. 자, 터집니다. 괜찮아요. 뭐 여유롭습니다. 뾰로로로로 뾰로로 쩌쩌쩌쩌. 탱크들과 그리고 샤크가 맞서 싸웁니다. 뭐야. 그렇지. 상어들 잘한다.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물어뜯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메갈로들은 사실상 그냥 몸빵 같은 느낌이었고, 주 공격원은 얘네 샤크들입니다. 빨리 가서 물어뜯어. 자, 탱크 3마리 남았습니다. 빨리 물어라. 아, 공격을 안 하네요, 이번에? 아, 근데 이거 거리가 벌어지면 힘들거든요. 아, 빙글빙글 돌아서 공격할 거예요. 그 전에 잡아 뜯어야 됩니다, 이거. 물어 뜯어, 빨리, 멍청이들아. 빵. 강력합니다. 상어가 물어 뜯어야 되는데,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해버리죠? 오케이. 물어 뜯다! 팡팡팡팡. 좋았어요. 이제 접근했으면 끝났어요. 그냥 이제 잡아 먹으면 됩니다. 으아! 야, 이거 못 이기냐, 설마? 리얼로? 메갈로돈 있는데도 못 이긴다고요? 아니, 탱크가 그새 버프 먹었나요? 오, 원래 되게 약했는데, 얘네? 어, 터지질 않네요? 몸빵도 엄청 세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그리던 그림이 아닌데? 아니, 이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탱크가 조금 세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러면은. 아, 드래곤이 나서줘야 되나? 드래곤. 듀 드래곤. 드래곤의 강력함을, 그리고 어그로 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펭귄 부대. 펭귄 부대를, 아, 이게 또 인구수 제한도 있어서 너무 많이 깔면 안 될 것 같고. 공중 공격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푸테라. 푸테라들을 공중에서 썰어버리는 겁니다. 300원은 어그로 바지, 펭귄으로다가 쫙 깔아주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하다. 오, 완전한 자연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드래곤의 힘을 보여주지. 가봅시다. 렛츠고. 와, 원거리에서 저격당합니까, 이거? 터트려! 라! 물어 뜯는다! 맛있게 탱크 먹방을 해봅시다! 좋아! 오! 역시 드래곤 어마무시한 위력을 자랑하는군요! 허허, 이번엔 오로치마루와의 대결이군요. 오케이. 와, 이번엔 사방에서 둘러싸네요. 아, 그렇다면 이번엔 몸빵이 조금 강력한 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몸빵이 좀 강력하려면, 아, 인간? 아, 메이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9,000원이 나네요. 이거 별로예요. 좀 딴딴 애들로 엘리펀트에다가 각종 기계들을 달아줍시다. 자, 미니건으로 일단은 박살을 내버린 다음에, 와, 그냥 털리네요, 이거. 이게 아니야. 와, 새롭게 준비된 레벨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드래곤을 또 썰어볼까요? 그 다음에 티레노. 오케이, 불러지자! 드래곤을 그냥 지져버리는 기어. 불러 태우고. 와, 티레노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요. 와, 이 국화 실화냐? 와, 바로 그냥 차단당해버리네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하, 보자. 좀 몸빵이 센 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좀 체력 많은 애 없을까요? 브라키오사우루스다, 이거다. 브라키오사우루스에다가 튼튼한 애로 이거 지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미니건 달아주고, 그 다음에 화염방사기는 기본으로 한 개씩 다 달아주고, 그 다음에 펭귄으로 어그로들을 좀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펭귄으로 어그로 분산해주고. 좋아, 완벽하다. 자, 어떤 작전이냐면, 펭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티타노보아의 어그로를 끄는 사이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모든 적들을 처리를 해줄 겁니다. 과연 작전대로 될지 가볼게요. Let's get it. 자, 일단 초반 페이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펭귄아 어그로 좀 끌어줘라. 자, 어그로 마구마구 끌 때 동안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맷집으로 버티면서 물론 마구마구 지집니다. 미니건으로 쏘고 좀만 더 힘내라 브라키오들아. 오케이. 자, 펭귄들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어요. 어그로 잘 끌고 있다. 아, 펭귄들이 시선을 끄는 사이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스탠다 보아들을 마구마구 때려잡는 그런 작전입니다. 오케이, 순조로워요. 오! 요거지! 저희가 승리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작전 성공적. 야, 그래도 파이퍼를 꽤나 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3레벨. 와, 드래곤과의 대결이라고요? 와, 이번에는 인간과 드래곤과의 전쟁인가 보네. 자, 앞에서 그러면 실드맨으로 자, 분산시켜가지고 어그로 끌어주고 이 뒤편에는 딜러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스턴도 하나 필요해요. 오케이, 조합 완벽하다. 자, 가봅시다. 스타터. 좋아! 드래곤 공격! 자, 불로 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지금 아이스메이즈가 열심히 상태 이상을 공격하고. 오케이, 스턴 매겼다. 스턴 들어갔나요? 와, 네! 쏠린다! 와, 드래곤 이거 너무 센데요, 인간적으로? 자, 그러면 기본 애들로다가 이렇게 어그로 최대한 분산을 시켜주고요. 파이어메이지, 그 다음에 플래시메이지 뒤편에서 주력 최대한 분산을 시켜서 데미지를 좀 덜 받게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와, 바로 녹습니다, 이거! 파이어메이지 지져! 지져버려! 자, 이거 플래시 메이지 얘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스턴 먹였고. 스턴 먹은 것까지 좋고, 마구 지져! 일반 기사들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법사를 조금 줄일까요? 그러면 마법사 메이지 줄이고, 자, 파이어 메이지 한 두 마리만 깔고, 플래시 메이지는 최대한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창. 죽창맨을 분산해서 깔아줍시다. 도끼맨도 섞어주고요. 자, 최대한 분산시켰습니다. 가보죠. 와, 근데 이게 범위 공격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요? 아, 저렇게 불로 다 지져버리니까 접근하면은 그대로 녹아버려요. 아, 와,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죠? 와, 이때까지 드래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체력이 제일 많은 애가 누굴까요? 체력 제일 많은 애. 쉴드맨에다가 미니건을 달아줍시다. 미니건. 이 미니건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가자.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빠바바바바바바바라바라바빠. 오케이, 미니건으로 쫓아버려. 오케이, 박살 내버려라. 죽어다냐? 아, 그러면 개체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그로 바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싼 놈들로 이렇게 분산. 미니건들은 최대한 데미지 안 입게 빵빵빵빵빵빵. 오케이, 어그로 끄는 사이에 미니건으로 작살 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먹힐 것 같은데?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이거 가능하겠다. 미니건 좀 더 힘내라. 오케이, 두 마리 잡았고 한 마리만 더 버텨라.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아, 아깝다. 두 마리 잡았는데. 와, 이것도 안 먹힌다고요? 진짜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스턴 한 마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턴 한 마리랑 그 다음에 레이저를 여기 얘한테 하나만 달아줄게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오케이, 스턴 들어갔나? 아, 스턴 안 들어갔는데? 작살 내버려! 오케이, 스턴 매겼나? 스턴 들어갔습니까? 아, 이거 진짜 도움 안 되네, 얘들 이거. 아니, 플래시 메이지 이거 어디다 써요? 설마 이기나, 이거? 두 마리 잡았어요! 뒤쪽에서 미니건으로 마구마구 쏩니다! 작전 성공! Let's get it! 사탄은 이 더러운 마법사들이 앞에다가 고기방패들 세워놓고 딜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저 고기방패들을 뚫어내려면 무조건 범위 공격이 필요합니다. 범위 공격하면 또 얘가 빠질 수가 없죠. 여기다가 화염방사기를 깔아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화염방사기 달아주면은 엄청난 범위 공격이 되거든요. 그
그리고 저 사이를 뚫어내려면 발이 좀 빠른 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펭귄으로 또 가볼까요? 뒤쪽에서 펭귄들이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드래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자, 불로 지지고. 와, 너무 세자 너. 자, 드래곤 불로 지자. 순식간에 털어버립니다. 강력하죠. 역시 범위 공격에는 이거만 한 게 없거든요. 오케이, 순식간에 정리. 렛츠고. 이번엔 굉장히 강력한 상어들의 습격이네요. 이것도 몸빵 센 애들로 버티면서 해야 되거든요. 마구마구 물어뜯기기 때문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다시 한번 출동할 겁니다. 어차피 근접 공격이니까 얘네들은 샷건이랑 화염방사기 펭귄으로 어그로꾼 깔아줍시다. 얘네들이 어그로 분산해줄 거예요. 오케이, 100원 남았지만 이거 충분합니다. 가자. 좋아, 오기 전에 불로 지질 거예요. 펭귄 자살 특공대 출동! 뿅뿅뿅! 샷건으로 뽀개고 불로 지지고 오예! 하하하. 꽤나 많이 살았는데요 근데? 샷건! 아아아아! 버텨내라 얘들아! 와, 설마 저거 한 마리 못 잡아서? 아, 이걸 지네요. 그럼 샷건이 별로인 것 같고요. 차라리 샷건을 빼고 미니건을 잡시다. 뒤쪽에서부터 미니건으로 조사버리는 거예요. 자, 총공격이다. 가자. 자, 미니건으로 쏘면서 지집니다. 이번에 공격해. 사라바리에요. 와, 지금 상어가 물어뜯고 난리가 났는데요. 우리 브라키오사우루스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니건으로 이번에 뒤쪽에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어들 쉽게 접근 못합니다. 하지만 접근을 한다? 화염방사기로 같이 발사해버리면서 마구마구 지지는 거죠. 좀만 더 힘내라. 미니건 있다. 지지면 승리합니다.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비스트 배틀 시뮬레이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레벨 모드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